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리카리카예요. 오늘은요, 이케아의 화장실을 한번 볼게요. 이케아에서는 뭐를 어떤 가격에 팔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일몬도 데이 반니라고 써 있잖아요. 이 일몬도 데이 반니는 이 몬도는 월드고요, 세계. 그리고 반뇨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넘어가 볼게요. 아,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인테리어, 뭐 인디체 요거는 목차라는 거 지난번에 배웠고요. 지금 여기 보면 라 퀄리타가 뭐냐면 퀄리티예요. 이 질이 라 퀄리타 인 온니 수 아스펙토, 모든 면에서. 온니는 에브리고 아스펙토는 면이에요. 모든 면에서 질이 좋다. 모든 면에서 질이 좋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지금 수도꼭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빨리 볼까요? 아, 참. 그리고요. 여기 보면 세리에라고 있어요. 요 세리에가 시리즈라는 뜻이에요. 시리즈. 그러니까 햄맨스 시리즈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자, 여기 볼까요? 아, 가격은요. 여기 써 있는 유로에다가 1300원이나 1350원 곱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요 화장실 마음에 드세요? 이쁘죠? 굉장히 이쁘죠? 요거는 이제 293유로고요. 요게 293유로라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아니고. 아, 그리고 요 세트가 199유로고요. 이거 전체는 878유로네요. 878유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전체 모양은 이제 이런 식이 되게 이렇게요. 아,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요거 있죠? 아, 요거요. 요 샤워. 샤워기만 199유로고, 요거는 또 요렇게 따로 12유로로 파네요. 물론 이것들도 포함이 된게 아니죠. 네, 그래서 요거가 이제 12유로다 그런 거고요.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서랍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거울 있고, 뭐 아주 간단한 그런 고드 모르겐이라는 그 시리즈인데요. 389유로. 요 서랍 4개 달린 게 이제 389유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플한 화장실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여요. 요렇게. 이것도 이쁘죠? 요 서랍은 203유로. 이거 전체는 486 유로 95센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486유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건 또 어떤 모양일까요? 아하, 이런 식으로. 예, 요 시리즈는 259유로네요. 259유로. 그리고 이렇게 선반은 뭐 거의 60유로네요. 60유로. 그리고 여기에 샤워기가 달려있네요. 샤워기가 여기에 보이는 걸 보니까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하게 돼 있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화장실. 자, 그리고 여기에 가볼까요? 여기에 가보면은 에센시알리따는 이제 필수적인, 그리고 플루이디따는 이제 아침에 뭐 막힘이 없다 이런 거죠. 페르 이니치아르 베네라 조르 나타. 지금 이니치아르가 뭐냐 하면 시작하다고, 베네는 굿이고요, 라 조르 나타는 더 데이예요. 하루. 하루의 필요, 시작할 때, 하루를 잘 시작할 때 필수적이고 거침없는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전체에 요렇게 배치를 했을 때 457.9 유로가 되고요. 요런 식으로 됐어요. 요렇게. 요 세트, 요거 넣는 거는 10유로 정도 하네요. 10유로. 이렇게 갑니다. 자,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여기에 수납장이 있고 거울이 있고 여기 서랍이 두 개가 있네요. 서랍이 두 개가 있고 그 여기에 또 선반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게 있네요. 욕조가 있네요. 욕조. 자, 요 서랍이 지금 199유로예요. 199유로. 요거 하나가 199유로예요. 요거 두 개 살려면은 그러니까 200에서 400유로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선반이 보이고요. 요렇게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는 이 욕조 좋아하세요? 저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La organizzazione apporta di mano. 지금 mano가 뭐냐면 손이에요. hand. apporta di mano 그러면 손 닿는 곳에. 그래서 organizzazione 그러면 손 닿는 곳에 모든 것이 이제 있다. 그런 뜻이죠. 손 닿는. 그러니까 이제 편리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416.95 유로가 되겠어요. 416.95 유로. 요거는 이제 수도 꼭지고요. 또 요런 것들 있고요. 네, 요거 이제 그 문에다가 도어에다가 요렇게 걸어 놓고서 뭐를 걸을 수 있게 한 거죠. 약 8유로 정도 되네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우나는 뭐냐면 우리 왜 우노 두에 트레 그 숫자 배우는 거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여성형이 되면은 우노가 우나로 돼요. 그래서 또는 A, one 뭐 이런 뜻이 되고요. 누어바는 new예요. dimensioni는 크기고요. 넬또바뇨 그러니까 너희 두어 너희 화장실의 새로운 크기 뭐 새로운 그 크기 뭐 이런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요거 요렇게 한 것이 이제 935유로예요. 자 보면은 요런 거 있고요. 요렇게. 요렇게 요거 수납하는 것 같은데 이거 편리할 것 같죠?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두기에 좀 편할 것 같은데 요거가 이제 15유로.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선반이 있고 거울 있고요. 요렇게 해서 요 서랍은 349유로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러네요. 또 넘어가 볼까요? 어떤 화장실일까요? 이번에는 여기에는 보니까 여기 샤워에 이렇게 그 커튼 샤워 커튼으로 해서 이제 막아놓은 그런 공간이네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화장실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 내려가는 데 있고요. 요게요. 요게 지금 199유로예요. 200유로. 그리고 여기 이제 유리창이 있는 그런 가구가 하나 있고 요거는 지금 208유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요런 식이에요. 요렇게요. 여기에 뭐 저기 청바지도 있고 와이셔츠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원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주 작은 집일 때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하면은 아마 우노 스틸레 달레 암피에베두 때 그러니까 풍부한 넓은 공간이라는 건데 아마 집이 좁을 때 이 화장실을 넓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 475.95 유로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빨래 넣어놓는 그런 통이죠. 요런 통도 있고요. 요거는 요거 전체가 272.85유로예요. 272.85유로. 네, 그래서 요 서랍이 194유로 정도 되고 요렇게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요런 철제 선반 놓고 이것도 철제 선반이고요. 해서 272.85유로가 되겠네요. 자, 요거는 전체가 676.95유로인데요. 요거는 뭐 금박을 했나요? 지금 이거를 보면은
요거가 89유로예요. 예, 요 서랍은 269유로. 269유로. 자, 요런 식으로 됐어요. 요렇게요. 요렇게. 요런 선반이 있고, 예, 요런 식으로. 여기는 욕조가 있네요. 욕조가 그냥 픽스 된 게 있네요. 그죠? 여기 샤워 커튼 있고요. 네, 이래요. 그래서 요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공간 활용을 잘한 거죠. 공간, 스파츠의 스페이스예요. 공간 활용을 오띠미 짜띠, 최상의 공간 활용을 한 거죠. 요거는 450유로 정도 되고요. 배치는 이렇게 됐어요. 배치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나요. 지금 여기 이태리는 이렇게 하는데 한국도 아마 비슷하겠죠. 저번에도 제가 장롱 보여드렸을 때 한국하고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이태리는 화장실이 이렇게 바닥이 항상 말라 있잖아요. 젖어 있질 않고 왜냐하면 하수구가 없거든요. 샤워하는 데만 하수구가 있고 여기는 하수구가 없어 항상 이렇게 말려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조금 다를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되고요. 그래서 이거 450유로 이런 서랍, 네, 이런 그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또 다른 방이네요. 자, 이거는 un piccolo spazio ben organizzato. 이거는 뭐냐면 uno 하나예요. piccolo는 small, spazio는 공간, ben 잘, organizzato 그러니까 잘 정돈된 아주 작은 공간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서 214.95 유로예요. 2.5 제곱미터니까 얼마인가요? 그래서 요 샤워기는 19.95 유로고 여기 이렇게 달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받침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요 가구가 170유로네요. 이렇게 수건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세면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이 배수구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19.95유로였죠. 여기서 19.95유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공간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215유로 정도가 나온다는 거네요. 그쵸? 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Fai spazio alla tua personalità. 지금 이건 뭐냐면 spazio 아까 공간이라 그랬죠? Fai, 해, 뭐 do 이런 거죠. Tua personalità, 그러니까 너의 개성에 맞게 공간을 만들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429.95유로 나오고요. 저 디테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이렇게요. 그래서 요 모빌은 145유로고요.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떤 화장실이 좋은지 한번 골라보세요. 자, 요거는 La tua personalità allo specchio. 이 allo specchio는 lo specchio가 뭐냐면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네 개성에 맞는 거울을 한번 골라봐라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된 거 42유로. 그래요. 이렇게 선반까지 있는 것은 40유로 정도 되고 동그란 거, 네모난 거, 뭐 타원형,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네요. 그렇죠? 아, 이거는 거울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울들이네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모빌 199유로. 자, 그럼 이번에는
미셸라 또리 베르 도체, 도체는 도차의 복수인데요. 이게 뭐냐면 샤워예요. 샤워. 미셸라 또리는 뭐냐면 이걸 혼합하다 그런 건데, 왜냐하면 여기서 찬물하고 더운 물을 이렇게 섞잖아요. 그래서 미셸라 또리라고 한 것 같아요. 자, 이거 샤워기. 샤워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미셸라 또리 베르 라바보. 라바보가 뭐냐면 세면대예요. 세면대. 그러니까 세면대에 달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렇게 이런 여러 종류의 수도꼭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수도꼭지가 마음에 드세요? 제가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거는, 저는 뭐 16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 요런 모양이네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우리 화장실에는. 그럼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고드모르곤. 이게 이태리어로 읽으면 그냥 써 있는 대로 읽기 때문에요. 고드모르곤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요 사람 165유로. 10년 동안 보증해고요. 가런티, 가란티야.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세면대에 모빌이나 이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요. 아, 여기는 샤워, 이게 뭐야? 수도꼭지가 두 개가 있어서 좋네요. 저 어떨 때 우리 남편하고 같이 막 그 화장실에서 입 닦고 그럴 때는 조금 하나 있어진 게 좀 불편했는데, 두 개가 있으면 그것도 좋겠네요. 자, 요거는, 요 모빌은 269유로고, 요거는 햄네스라는 그런 시리즈네요. 그쵸? 아, 요렇게 수건, 타월을 이렇게 넣어둬도 좋네요. 자, 요렇게. 이런 식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가구들이 자 요거는 이거는 아마 그 하나씩 사다가 계속 얹어 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랍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 넣어둘 수 있는 데가 있고요. 네, 수건걸이 있고, 요 옆에도 또 이렇게 매달아 놓을 수가 있네요. 요 릴랑겐 시리즈에는 요런 식으로. 자, 끝났어요. 요거, 비스시계 같은 거 넣어놓는 거, 요거 12.95유로네요. 13유로 정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케아 그 화장실 상품을 한번 알아봤어요. 여러분, 한국하고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거의 같나요? 화장실이 여기는 그 배수구가 없고 한국은 배수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차우차우.